네, 대기해 주시고요. 앞선 질의에서 박규석 증인이 소방의 최초 통보도, 경찰의 첫 참사 인지 시점도 22시 59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위증입니다. 김시철 증인, 네, 소방이 경찰에 최초로 통보한 시간 22시 59분 아니라 22시 18분이 맞죠? 18분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경찰이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22시 18분, 여기 상황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방 공동 대응 요청이 경찰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김광호 증인, 이거 서울청에서 공식적으로 참사 인지 시점 지금 번복하시는 겁니까? 박규석 증인이 위증한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박 실장이 제대로 뭐 답변을 하시고. 네. 서울청에서도 지금 이게 거짓말하고 위증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당황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장에서요, 오늘 유해진 증인께서 너무 외로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현장에서 외롭게 구조하면서 수차례 경력을 요청했었던 이 현장 소방관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위증을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박규석 증인이 하셨다. 그리고 정대경 증인도 조금 전에 이해식 의원님 질의에 그 답변을 위증을 하신 겁니다, 지금. 앞서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밀턴 호텔 인근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동안 들어온 신고만 120여 건입니다. 이 중에요 소방 공동 대응 요청이 20건, 코드 제로가 14건입니다. 1시간 동안 4분에 한 번씩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의 신고로. 상황실 모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의 총책임자인 이 상황 팀장이 22시 59분에나 참사를 인지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고 내용이 치압이 돼서 제가 총괄을 해서 볼 네. 수 있는데,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모두가 궁금한 게이 22시 18분 참사 인지부터 23시 30분 서울청 첫 지시였던 교기대 지원까지 이 72분이라는 시간 동안 112 상황실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겁니다. 정대경 증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짓없이 답변하시고요.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열람하고 필사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10조 상황 보고. 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접수한 경찰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류미진 상황 관리관 23시 39분, 김광호 서울청장 23시 36분에 인지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지체 없는 상황 보고 실패한 거 맞죠? 22시 59분에 한 소방관 실패한 거 맞죠? 운영 규칙에 선조치 따라서 지체 없이 상황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상에는 또 선조치 후 보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조치가 먼저 다음 거 이루어지죠. 질문 드릴게요. 12조 통보. 상황실장은 해당 기능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 증인은 경비나 교통, 형사, 생활안전과 등 다른 경찰의 기능에게 통보하고 지원 요청했습니까? 이후에 112 상황실장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지시를 받아서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했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지원 요청 안 하셨죠. 13조 지휘. 상황실은 출동, 현장 조치, 물리적 동원 등을 지휘해야 하고 필요시 협조 지원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동대 보내달라, 순찰대 보내달라, 사이카 보내달라 요청하셨습니까? 지휘하셨어요? 인지하고 난 뒤에 보고하고 난 뒤에 그게 이루어지 23시 30분이죠. 인지한 시점이 22시 59분이라고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위증하시는데요. 22시 18분 기준으로 72분 동안 이 모든 매뉴얼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위반하신 겁니다.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서울청 차원에 어떤 지원도 대응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112 지령만 보면 용산서에서 혼자 대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용산서에서 총력 대응해라. 이게 지시입니까? 용산서에서 역부족인 것을 저도 무전 보면 파악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서울청 차원에서 어떻게든 경력을 투입하고 즉시 경력 투입해서 대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호 증인, 이거 심각한 문제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황실에서 심각한 문제 맞죠? 조금 더 일찍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2분 동안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 10조, 12조, 13조 서울청이 모두 위반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증인? 지금 아까 이야기한 22시 18분은 그것은 버튼에 아니요,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정대경 22시 59분 100번 양보해서 22시 59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 상황 보고 그 부분은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